가장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고구의 흘리로 군다 다 같이 일어나도록 주십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 신학대학에 이 편만하고 만만해 있는 이 동성애 교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교수들이 왜와요? 여러분 자유주의에 물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여러분 신학교가 주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관찰하는 여러분 총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는 그런 목사님들이 총회의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장신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을 잘 감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도와달라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가자마자 바로 세워지길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무장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대가 살아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를 찾고 오 구원의 지역을 찾는 것은 우리 주의 성경으로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신학교 평만에 있는 동성애 이 시대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잘못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관찰하는 총회가 올바르게 이사들이 올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 이 통합적 교단이 올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통합교단의 사명은 대한민국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시옵소서. 통합교단이 역사하고 있는 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역사하고 있는 약한 역사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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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